소관만 믿으시기에 소관이 옛날 글을 읽으면서 청나라한테 이 서신 보냈던 내용을 다 외웠던 사람일세. 유비야 소자. 아! 아니 이거 아이고 왜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되는가?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할 롤이는 바로 나만의 소리꾼 세계 제일로 만들기 진행하도록 하겠소이다. 자 오늘 유행하는 놀이라고 해서 조관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부터 적어야 된다고 하더구려 부적절한 호폐 사용 시 이용 약관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겠네. 향아치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같이 중요한 날 지각을 하다니 아 불쌍. 어제 미리 준비해놓고 자야 됐었다. 몇 달 전 유튜브의 체계가 나를 유비아 독단 출사표 활동사진으로 이끌었고 어느새 그녀에게 흠모해버린 나는 지금 그녀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만날 수 있소 한마당에 도착했다. 배지를 입고 해제후 유비아가 독단으로 출사표를 내자 그나마 있던 흠모자들은 그녀의 독단 욕심 때문에 여사당패가 해체된 것이 아니냐며 등을 돌렸고 난 오히려 차가워 보이지만 사연이 있는 듯한 유비아에게 완전히 홀려버렸고 아무튼 흠모자가 많지 않은 걸 아는데 어떻게 한마당을 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마당까지 찾아온 흠모질은 정말 처음이다. 아니 그나저나 여기가 한마당 장소가 맞소? 아무도 없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 어? 너 누구야? 누구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담당 관리? 아니면 승지?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오냐고. 매니저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나보고 어떻게 알아고. 유비야 안녕하세요. 진짜 흠모자예요. 뭐야 나 빼고 아무도 안 온 거야? 자 소관의 생각. 소관이 이때까지 권력을 쟁취하면서 동아줄을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세. 여기에선 소관만 믿어주면 되네. 동아줄 잡은 솜씨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들이밀면 안 되네. 폭풍우는 비해가라는 말이 있기에 여기서는 나 흠모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인 듯 싶소이다. 아 이제 소관이 이거 적어야 되는가? 아 소관은 부덕하여 이제 막 도착하였소. 아 인사를 제대로 안 했소이다. 소관은 향간의 아치 향아치 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감사드리요. 오늘 왜 늦으신 거예요? 이거는 먼저 이제 살살 기어주세요. 이거 해주는 게 나았소이다. 그래도 저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줘야 되네. 우리 고향 놈들은 이걸 보면서 뭐야 내가 거짓말했는데 들통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이미 모든 작전은 끝났소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로 막으면 되네. 그게 순리일세. 당연하죠.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여기서부터 소관이 점수를 벌 수 있는 시간일세. 가봤는데 여기보다 별로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 이렇게 적어야 되네. 소관이 한성에서 하는 한마당은 다 둘러보았으나 소저가 처음이었어. 정답 돌려가기. 이놈아 지금 관동별곡 적어야 되니까 다 조용히 하구라. 지금 관동별곡 아닌가? 보았는가? 이게 바로 4대부의 힘이다. 동아줄을 어떻게 잡는지 이제 알겠는가? 술이나 한잔 할래요? 기각! 어찌 남녀 7세 부동성기관을. 그리고 자네랑 술 마실 시간에 방송하는 게 더 이득이오. 자네랑 술 마시면 돈을 쓰지만 방송을 하면 돈을 벌어. 너무 손일세. 이거 뭔가 가락을 틀어야 될 것 같소이다. 이거 가락 안 트니까 좀 심심하긴 하구려. 아 이걸세. 휘! 휘! 유비아 소조의 행차이다! 휘! 사실 오늘 이 팬미팅 걱정 많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을까?
솔직히 많이 안 오실 거 알았어요. 지금 걱정해 주셨는데 이게 깎인다고? 인생이 만만하니?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없소이다. 서우간이 자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애초에 이 말 안 나왔네.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걱정을 해야지. 그걸로 먹고 사는 놈이 걱정을 해야지. 그럼 뭘로 걱정을 하는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구나. 이 말 하기 전에 지금 저 말 해준 것인데 지금 호감이 깎여. 일단 소관이 예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만 믿으시게 소관이 옛날 글을 읽으면서 청나라한테 다시 한번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 서신 보냈던 내용을 다 외웠던 사람이세. 어떻게 적어야지 오랑 개들이 마음을 가라앉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비야 소자. 아니 이거 왜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되는가? 아 술이나 한잔해요. 향아치씨 술 잘 마셔요. 소관은 패트리코 알죠? 너 관직생활 해봤지? 이게 어떻게 몰라? 자 소관은 다음 곡 꼭 가야 되니 관동별곡 적도록 하겠소이다. 소관만 믿으시기에 소관의 주 분야를 꺼낼 때가 됐구나. 조소이다. 사설 쓰시오. 아니 이거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4점이라고. 이거 위험하구려. 잠깐. 아! 끝? 끝? 보자마.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필요 없어. 다 나가. 입 벌려. 복귀의 시간이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인생이 그리 쉬운 줄 알았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오. 나만 믿으시오. 소간 말술이오. 오늘 코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는 건 어떠시오? 이게 뭘? 지는 놈은 이긴 자에게 땅 문서랑 족보를 넘기고 노비가 되는 것이오. 어떠시오? 졸리오? 들어와. 자 이거 좋습니다. 왜 민심이 두렵더냐? 너도 대단하구나. 이 악물면서 무조건 이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소관을 어떻게든 멱살을 붙잡고 끝을 내려고 하고 이 정도면 당파 싸움일세. 한 건만 걸려라. 지금 대결 중 아닌가? 자 이거 뭐? 안 되겠다. 더 맞아야 돼. 아니 그걸 알면서 그럼 왜 물어봤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던가 사대부가 만만하오? 알면 제대로 하시오. 이거 왜 자꾸 올라가는데? 아니 이거 말할 때마다 이거 왜 올라가는가?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든 것인가? 이거 만든 놈이 도대체 무슨 취향이오? 자 이거 좋소이다. 차근차근 가까워진 사이가 됐소이다. 아 이제 알겠소이다. 이거 좀 미안한 말이네만 소관 생각이 이거 경쟁자 제거길세. 이렇게 이걸로 연습하면 경쟁자가 제거되는 것이오. 자 이거 받아요. 오 선물. 음악 방송 방청권? 우와 나 검분홍 좋아하는데 검분홍 소리꾼 보러 가야 되겠다. 고맙소이다. 그 자네 차례는 필요 없네. 소관은 검분홍 보러 갈 걸세. 그렇게 방정이 끝나고 몰려오는 피로에 얼른 집을 가려는데 누가 뒤에서 날 붙잡았어. 돌아보니 유비아였고 승지가 사라졌다며 혹시 차 가져왔으면 숙소까지만 태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찍는다고 얘기해야 되니 그 돈 벌 기회를 왜 놓치는가 물어보게. 어디까지 몇 전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게. 먼저 유비아씨 여기에요 타세요. 아 네 어떤 차인지 몰라서 못하고 있었네요. 잘하는 걸 못타본 피지배층이로구나. 이것은 구라파에서 들어온 잘하는 것이다. 태워줘서 고마워요. 근데 왜 없어진 것이오? 매니저님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 납치된 거야. 장난같지? 당장 아버님께 연락해서 있는 당백전이랑 청나라 은하 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거라.
이제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이걸 좋아한다고. 지금부터 잘 듣거라. 당백전 금리 변동에 의해서 자네의 몸값도 반영될 예정이오. 운전 꽤 하시네요. 언제부터 운전했어요? 100년 전부터요. 소가는 100년 전부터 했소이다. 무슨, 어? 뭔 소리 하는가? 100년 전부터 했네. 이거 진짜인데. 이거 하도록 하겠소이다. 농담이요. 사실 건부농을 좋아해서 보러 갔소. 자네가 준 기회 알뜰살뜰하게 잘 썼소. 이걸 좋아한다고? 이걸 좋아한다고? 이거 왜 좋아하는가? 진짜 이거 경쟁자 제국인가? 아, 소관이 진짜 궁금해서 그러네. 이건 진짜 경쟁자 제국인가? 누가 이따구로 교육을 시켰는가? 배고프다. 향아치 씨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과연 이놈이 소관이 말하는 걸 알아먹을 수 있을까? 슬슬 두렵구려. 이러한 답변을 적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지금 소관이 적는 모든 정답이 없는 새로운 사태세. 소관은 전립초를 좋아하오. 아, 소자 알아먹게끔 적겠소이다. 신선로. 신선로를 좋아하오. 이거 맞습니까? 좀 충격적인 게 많구나. 이 주변인 것 같은데. 아, 마음 같아서는 한 바퀴를 더 돌고 내려주고 싶다. 다 왔네요.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어, 소주야. 5만 양이세. 다리 하나 건너와서 그 배다리 넘어가면 배다리 요금이 들어가오. 두 배 좀 붙어서 5만 양이요. 난 그녀에게 일단 임시 승지로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그게 내가 지금 유비아와 지방 행사로 와 있는 이유요. 주차를 마치고 야외 무대 쪽으로 가보는데 먼저 내린 유비아가 어떤 남자랑 얘기하고 있었어. 아, 지난 방청 때 유비아한테 아는 척했던 마음에 안 들던 그 남사당 배놈이다. 어? 매니저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한 동료 강우예요. 오, 갑자기 성극기. 소가는 이제 쓸모가 없다. 오, 뭐 감사해서 밥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밥 마시루구나. 아, 안녕하세요. 강우씨, 소가는 종이품 예조참판 향아치라고 하오. 그쪽은 몇 품? 아, 남사당패는 관직이 없지. 쌍놈아. 둘이 엄청 친해 보이오. 게다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저번에 보니까 운전도 잘하시고 무엇보다 듬직해서 제안한 것이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지만 꽤 재밌네요.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우도 붙어 다니고.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려. 뭐 있구나. 뭔가 내려가는 걸 보아하니 뭔가 있어이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놈 희망사항이고 보관은 강가놈이 물에 빠져서 감기나 걸렸으면 좋겠어. 내가 더 귀여운 데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일세.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소이다. 3번. 본색을 드러냈구나. 오랑캐놈아, 나를 그저 가마꾼과 인력거꾼으로 부려먹으려고 홀렸던 거구나. 참을 수 없소. 이제부터 정당한 보호관의 권리를 쟁취하도록 하겠소. 너 이거 뭔 말인지 모르지? 몰라서 그건 좀 이렇게 말한 거지 이놈아. 이때까지 이런 대화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지. 사실 소관이 궁금한 게 생겼소이다. 글자를 적게 적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소이다. 자, 이것만 보내봄세. 자, 비장의 무기 적어보도록 하겠소이다.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자, 이렇게 해서 소가는 소리꾼과 간질간질 관심이 생기는 사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